OSEN 지민경 기자 고전소설 흥부전의 재해석과 역사와 상상력의 결합으로 독창적인 영화의 탄생을 기대케 하는 사극 드라마 흥부 글로 세상을 바꾼 자가 티저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 오는 2월 설 개봉을 앞둔 영화 흥부는 붓 하나로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만든 천재 작가 흥부가 남보다 못한 두 형제로부터 영감을 받아 세상을 뒤흔들 소설 흥부전을 집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사극 드라마.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조선 최고의 천재 작가 흥부가 열중해서 글을 써내려가는 모습으로 시작해 눈길을 끈다. 글로서 전세대를 아울러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흥부는 시대의 풍운하다운 익살스러운 면모를 드러내며 어떠한 이유에서 인기 작가가 되었을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어 그가 힘든 백성들의 정신적 지도자 조혁을 만나는 장면은 극의 전환점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우리 형제 얘기를 써보면 어떻겠나? 라는 조혁의 제안을 받아들인 흥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흥부전을 통해 조혁, 조항리 형제의 이야기를 집필하게 되고 이에 궁금증을 더한다. 여기에 흥부의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다. 라는 카피와 새로운 흥부전이라고 말하는 흥부의 마지막 장면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작자 미상의 소설 흥부전을 재해석한 이번 작품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또한 조혁을 만나면서 변해가는 흥부의 입체적인 모습은 물론 조선을 가지려는 야심과 조항리와 힘을 잃은 가여운 왕헌종, 왕권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 김웅집, 흥부의 절친한 벗김삿갓, 흥부의 집필 보조 제자 선출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캐릭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예비 관객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다. 사진 롯데엔터테인먼트.